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한종성 팀장입니다. 그동안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기술에 대하여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스마트 머신 솔루션을 적용한 글로벌 고객 사례를 공유 드리는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공지드린 글로벌 세 가지 사례 외에 글로벌 다른 성공 사례들도 보시면서 슈나이더의 어떠한 제품으로 어떤 솔루션을 구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4시간 온라인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수요와 그에 대응해야 하는 스마트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을 도입한 글로벌 최대 패키징 배송 기업인 미국의 UPS 기업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독일의 커피 캡슐 포장 기계 제조업체 소우미게 사례이며,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의 커피 로스팅 기계 제조 기업의 베르토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슈나이더가 메인 아키텍처로 보고 있는 네 가지 아키텍처입니다. 첫 번째, 빌딩, 데이터 센터, 인더스트리,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여섯 개의 도메인, 에코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에코 스트럭처 머신 쪽에 좀더 특화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며, 이 부분은 추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로 과거, 현재, 미래의 커미션 통로로 분류하였습니다. 커넥티드 프로덕트, 그리고 엣지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전반에 걸쳐 우리는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시스템, 계층 간의 연결뿐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품별로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슈나이더 에코스트럭처 아키텍처 및 플랫폼은 개방형 확장성, 상호 운영이 가능하며 기술 스택에 세 가지 핵심 계층이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는 커넥티드 프로덕트, 중간에 보시는 엣지 컨트롤,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얼라이틱스, 서비스, 이세 가지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인 커넥티드 프로덕트는 측정, 작동, 장치 수준의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커넥티드 프로덕트로 개방 표준을 준수하며 탁월한 통합계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인 엣지 컨트롤은 산업 표준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그리고 연결 및 상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 서비스 쪽에 속하며 IT 레이어에 기계를 완벽하게 통합함으로써 분석 준비가 된 데이터를 분석 및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최상층까지 완전히 통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오퍼링 시스템과 종단 간 사이버 보안까지도 고려하여 설계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맨 아래 보시면 TVDA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슈나이더의 TVDA는 Tested Validated Documented Architecture입니다. 테스트가 완료되어 있으며 검증된 문서화된 아키텍처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의 상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슈나이더의 TVDA 솔루션 컨트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측 솔루션은 파워풀하고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는 TVDA 구성입니다. 슈나이더의 M251이라는 PLC와 HMI, Human Machine Interface, 서버 드라이브 및 중간에 레드 삭상의 세이프티 컨트롤까지도 조합하여 더욱 파워풀하게 구성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에 있는 중간 솔루션은 수많은 단위 설비에서 서버, 드라이브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드립니다. 상위 스카다하고는 이더넷 통신 또는 기타 통신으로 연결하며, 하위 장비에는 LMC058의 모디콘 컨트롤러로 서브 드라이브 동기화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세 번째 우측에 있는 솔루션은 M221로 하위 모터와 인버터 및 서버로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드립니다. 상위에 보셨던 솔루션을 연결고리로 이제 글로벌 머신 성공 사례의 동영상들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패키지 업체 UPS 기업 사례고, 두 번째는 독일 커피 캡슐 포장 기업 소미기 사례이며,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 커피 로스팅 기계 베르토의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동영상 이외에 적용된 제품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PS 쪽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에서 24시간 온라인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수요와
그에 대응해야 되는 스마트 물류 배송 시스템 컴퍼니이고요. 글로벌 최대 패키지 배송 기업입니다. 슈나이더에서는 커스터머 챌린지를 변화하고 있는 최근 소비자 구매 동향이 소포 거래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정시 배달 비율은 성공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들을 고객은 굉장히 중요시하며 슈나이더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슈나이더의 솔루션으로 에코스트럭처 머신, 드라이브와 서버 드라이브 모션 HMI, VSD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베네핏으로는 운영 솔루션의 속도가 향상되어 운영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세 가지 레이어의 우측 사진을 보시면 커넥티드 프로덕트에는 HMI, VSD, 서버, 드라이버 솔루션으로 적용하였으며 중간에 엣지 컨트롤은 팩 드라이브 컨트롤러로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 서비스 분야는 슈나이더의 모더제이션의 서비스와 아베바, 인두 소프트웨어 웹 서비스도 같이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rise of digital demand is affecting the way the entire industry operates. We all have developed an expectation that if we order a widget on Friday, that it should be on our doorstep Saturday or Sunday. I'm Joel Stinson, Vice President of Corporate Plan Engineering at UPS. The importance of on-time delivery is paramount. The process rates and the speed at which we were once able to perform have been outmatched in what we do today. Schneider Electric has been a great partner to us in being able to help us realize our vision of what automation looks like. It's all about innovation. The smart facility is a new 104,000 pieces per hour rated facility. It's the fourth largest facility we have in the world, from medium voltage power distribution to all of the miles of conveyors inside. It brings a wealth of technologies, a wealth of opportunities, and a wealth of capacity to our organization. With the growth of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understanding the technologies that are available and understanding how to deploy, that's key to us. Our application of EcoStruxure was really organic. Open architecture just makes it so much easier for us to realize real-time communication from plant floor devices all the way up to the control system. The technologies that we have deployed will help us achieve greater efficiency to how we service our customers. Customer packages represent our lifeblood. We are here to ensure that those packages are treated just like our very own packages. 다음은 독일의 커피 캡슐 포장 기업 제조업체인 소믹의 사례입니다. 고객의 챌린지 부분은 혁신적이고 고성능이며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성을 슈나이더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슈나이더에서는 증강현실, 산업용 PC, 머신 컨트롤러, 서버 드라이브 및 모터로 신뢰성을 향상시켜 드리는 부분이 1순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 상황의 베네핏은 최소한의 설치 면적으로 최고의 기계 효율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의 200%에 가까운 효율성이 증가되었으며 50% 가까운 절반으로 줄어든 유지 보수 시간에 매우 만족한 상황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레어에 대한 3 에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맨 아래 커넥티드 프로덕트에는 렉시엄 32 또는 62로 서버 드라이브를 적용하였으며 중간에 엣지 컨트롤러는 팩 드라이브 그리고 IPC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에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 앤드 서비스에는 증강현실을 구현하여 고객이 좀더 편안히, 좀더 빠른 액세스와 유지보수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객에서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통합 서버 드라이브로 10년 이상 자사의 모듈식 시스템, 엔지니어링 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는 좋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믹의 성공 사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in Vater war schon jeher sehr technikbegeistert und gleichzeitig hat er die Gabe, nach vorne in die Zukunft zu sehen. Mein Name ist Patrick Bonetzmüller und ich bin der Geschäftsführer der Summe-Gruppe.
Firma Somic stellt Endverpackungsmaschinen her, die bereits vorverpackte Produkte in einen Umkarton verpackt. Unsere Kunden sind meistens Hersteller der Lebensmittelindustrie, Petfood sowie Pharmazie und Healthcare. Für uns ist die Zuverlässigkeit deswegen wichtig, weil für unseren Kunden die Produktionssicherheit und eine hohe Maschinenverfügbarkeit zählt. Und da kann er auf einen hohen Wirkungsgrad bei Somic-Maschinen bauen. Schneider Electric EcoStruxure mit seinen Produkten wie Augmented Operator Advisor, PackDrive LMC Pro und die Servo Drives ermöglichte für uns, unsere Maschinen die maximale Performance zu erzielen. Unsere Vorteile sind ganz klar, der kleine Footprint bei höchster Leistungsfähigkeit. Lassen Sie mich das an einem Beispiel unserer letzten Entwicklung einer Kapselmaschine festmachen. Hier hat uns Schneider besonders mit dem EcoStruxure insofern weitergeholfen, dass wir den Output quasi verdoppeln konnten. So konnten wir 1400 Kaffeekapseln pro Minute bzw. pro Format sind das 140 Einzelkartons verarbeiten. Hierbei gilt es, Datenmengen und Datentransfers zu handeln und kompakte Technik zu liefern. Für die Zukunft müssen unsere Maschinen leistungsfähig und flexibel sein. Hier benötigen wir einen Partner wie Schneider Electric, der uns mit der notwendigen Systemunterstützung dient.다음은 인도네시아의 커피 로스팅 기계 제조업체인 베르토의 사례입니다. 커스터머 챌린지로는 IIoT를 활용하여 장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동 중단 시간 및 유지 보수 시간을 단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슈나이더의 솔루션은 디지털 출력을 포함한 완벽한 에코스트럭처 머신 솔루션으로 커피 로스터 머신을 완전히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하여 생산량 및 품질 및 인간성을 높였습니다. 그에 따른 고객의 베네핏은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장비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그에 따른 솔루션은 증강현실 솔루션 그리고 머신 어드바이저로 획기적인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치로 유지보수 시간은 50%나 단축되었으며 잠재적 ROI는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3단 레이어에 대한 제품을 보시면 커넥티드 프로덕트에는 알티바 머신 320, 파워태그, 컨택터, HMI 솔루션으로 구현하였으며 엣지 컨트롤은 M22 하나의 모디컨 PLC, 그리고 머신 스카다 익스퍼트로 구현하였습니다. 상위에는 증강현실과 머신 어드바이저로 통합된 솔루션을 구현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전세계 어디에 있든 머신 어드바이저로 솔루션을 정확히 찾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베르토 성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enurut saya, kopi itu memiliki karakter yang kuat dan kaya akan rasa yang berbeda, tergantung jenis dan cara pengolahannya. Saya, Marcel Patilaya, General Manager Berto Coffee Roaster. Indonesia merupakan salah satu penghasil kopi terbesar di dunia, dan saat ini industri kopi sedang meningkat pesat. Berto telah berdiri sejak tahun 1984. Kami menjadi leader di bisnis food processing sejak tahun 90-an. Hingga saat ini, kami fokus untuk memproduksi mesin roasting kopi. Dalam perkembangannya, kami mengubah produk konvensional dengan menambahkan teknologi otomasi. Lalu, untuk memudahkan operator menyangrai biji kopi dengan hasil yang konsisten, kami memasang programmable logic control Modicon M221, Human Machine Interface Majelis GXU Series, dan variable speed drive. Kami juga menambahkan EcoStruxure mesin SCADA yang dapat memonitor produktivitas mesin secara real time. Dan EcoStruxure mesin Advisor memudahkan kami memonitor mesin-mesin dari jarak jauh dengan kontrol berbasis cloud. Untuk menjaga produktivitas mesin, kami menggunakan EcoStruxure Augmented Operator Advisor yang bisa memberikan real time data untuk mengetahui status mesin, mampu mengurangi waktu maintenance hingga 50%, dan bisa langsung mendeteksi gangguan untuk mengurangi downtime. EcoStruxure Augmented Operator Advisor memiliki banyak fitur, yang memudahkan operator melihat bagian yang tersembunyi secara virtual dan mengakses beragam format dokumen. Untuk itulah, kami bekerja sama dengan Schneider Electric, karena memberikan solusi yang lengkap dan terintegrasi. Dengan semua keunggulan ini,
kami berharap industri kopi terus berkembang dan penikmat kopi bisa mendapatkan kualitas kopi yang terbaik.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성공 사례 동영상에 소개된 솔루션 제품들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에서는 자동화 제품인 PLC, 인버터, HMI, 서버 제품 중에 이번 장에서는 머신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스마트 자동화의 선두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개방형 표준을 통해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연결이 잘 되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기계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에 따른 PLC 솔루션이고요. 슈나이더의 PLC에는 몇 가지 시리즈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젤리오 로직, 약 10에서 40의 I/O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다음 우측에 보시는 모디콘 M171, M172 시리즈는 HVAC, 그리고 커머셜 레프리젠션 컨트롤 솔루션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냉난방 솔루션 쪽에는 가장 유명하게 쓰여지는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젤리스 SCU 컨트롤러가 터치와 일체형으로 들어가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HMI 컨트롤러 포 스몰 머신 올인원 HMI 박스 제품이며, 유사한 제품으로는 HMI에서 컨트롤러가 일체형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디콘 M221라는 PLC, 소형 PLC에 적합한 PLC고요. 모디콘 M241, M251, 심플 모션 컨트롤 쪽,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머신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시는 M262 제품은 저희 쪽에서 Q3에 런칭하는 제품으로서 IIoT에 적용되어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모션 컨트롤까지도 내장하여 있습니다. Q 기회가 된다면 M262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러 중에 세이프티 솔루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 색상의 PLC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는 세이프티 라인업 제품이며, 각 TVD에서 적절한 수준의 안전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 솔루션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하기 쉬운 아키텍처로 TUV 인증을 통해 기계 주변 및 주변에 필요한 모든 일반 안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경당등, 아래쪽에 보시는 서버 드라이버, 그리고 위쪽에 보시는 네트워크 제품들을 모두 총괄하여 세이프티 컨트롤러가 조작하여 안정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인버터 부분입니다. 베리어드 스피드 드라이브 부분이며, 핵심 자동화 제품 중에 PLC 인버터 HMI 서버 제품 중에 인버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티바라는 저희 드라이버 브랜드 네임이고요. 다양한 가변 속도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모터 속도를 관리하며 기계의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의 알티바 드라이브 제품군은 모터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세계적인 인버터 제품입니다. OEM 및 제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IIoT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필수입니다. 그에 대한 제품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좌측에 보시는 제품이 머신 드라이브 쪽에 알티바 머신 쪽입니다. 슈나이더 제품군은 320, 340이 속해 있고,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키플레이, 키 디스플레이가 외장으로 빠져나와서 판넬에 부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우측에 보시는 프로세스 드라이브는 소형 0.75kW부터 대형급 340kW급까지 판넬 형태로 드라이브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 부분도 또한 IIoT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는 빌딩 드라이버는 BMS,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으로 HVAC 펌핑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슈나이더는 이미 웹 상황에서 유저 프렌들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제품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잠시만 살펴보면 알티바 12라는 소형급 0.18부터 4kW급의 소형 인버터이고요. 중간에 보시는 알티바 320은 0.18부터 15kW, 그러니까 중간급 머신 쪽에 속해 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시는 하이퍼포넌스 제품인 알티바 340은 0.75kW에서 75kW까지 제품들이 라인업이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SOS, SLS,
SMS, SBC, 펑션 세이프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IIoT 기능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알티바 600, 알티바 900, 알티바 6000 시리즈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600 시리즈는 팬 펌프 쪽에 특화되어 있으며 중간에 보시는 알티바 900은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크레인, 설비 쪽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알티바 프로세스 알티바 6000 시리즈는 160kW에서 2만kW까지의 제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모두 판넬로 이루어진 고압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2.4kV부터 13.8kV까지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된 제품 쪽에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전문 세일즈 쪽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HMI 핵심 자동화 제품 중에 PLC 인버터 HMI 서버 중에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I는 가시적인 자동화 부품의 시각화 통제 감독 진단, 모니터링 및 데이터 로깅으로 더 빠르고 유저 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장비를 원활히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베이직 HMI 판넬로 심플 머신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마젤리스 시리즈의 ST6 시리즈, 그리고 마젤리스의 ST5 시리즈, 그리고 마젤리스의 GTO 시리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4인치부터 15인치까지 제품 라인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련된 제품들은 메모리가 모두 다른 상황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GTU 시리즈, GTUX 시리즈, 마젤리스 GK 시리즈가 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시는 제품들을 보시면 버튼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어서 터치 외에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모션 로보틱스 슬라이드입니다. 핵심 자동화 제품 중에 PLC 인버터, HMI 서버 제품 중에 모션 쪽에 속해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가장 특수화된 어플리케이션에도 적합한 모션 제어 제품 및 솔루션의 완벽한 범위를 제공합니다. 기계의 전체 수명 기간 동안 최대한의 단순함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렉시언 제품군은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서버 드라이버 제품으로 렉시엄 32 시리즈와 렉시엄 62 시리즈,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드라이브, 합체형 드라이버와 스텝 모터 드라이버, 모터가 따로 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시는 로보틱스 제품으로 산업 자동화 로봇 제품들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제품들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렉시엄은 28, 그리고 모터, 서버 모터 드라이버로 4.5kW까지 제품이 제공 가능하며 렉시엄 32에서 모터는 11kW까지 가능합니다. 렉시엄 52와 모터는 7kW 팩드라이브 솔루션으로 들어가 있으며 렉시엄 62 제품은 팩드라이브 솔루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성공 사례와 그에 따른 제품들 라인업을 보여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글로벌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레이드 그룹과 SPG 패키징 시스템, 그리고 리더막 머신어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회사는 엔트레이드 그룹으로 친환경적인 솔루션 회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커넥티드 프로덕트에는 인버터, HMI, 하모닉 스위치를 적용하였으며 엣지 컨트롤은 모디콘 241, 팩드라이버 LMC201,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 서비스에는 아베바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전력과 열을 발생시키는 혁신적인 마이크로 발전소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 쪽 베네핏을 받으시고 CEO의 말을 인용하면 슈나이더 일렉트릭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으며 여전히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엔트레이드 그룹 솔루션 동영상입니다. When my daughter asked me what I do at work, I'm really proud to say that we're striving to make millions of people's lives better. My name is Julian Ulich. I'm CEO of Entrade Worldwide. At Entrade, we believe that waste is one of the major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nd needs innovative technology to convert that waste into clean electricity, heating, and cooling right on site.
So the challenge we brought to Schneider Electric was how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that is secure to operate anywhere in the world, that can be maintained by simple maintenance person. Schneider Electric offered the opportunity to integrate multiple products into our services. So we have a hardware level that's on the ground in automation using Modicon systems to actually automate the system and the system clusters on site. And we don't see that there's another company right now in the world that can offer this flexibility of services. The Internet of Things is the foundation of our business model. So now I'm actually able to run an entire global utility from my mobile phone. The remote management of a global decentralized utility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software products of EcoStruxure. Our major achievement in working with Schneider Electric is finding a global partner that understands our vision, that shares our vision of bringing clean electricity, heating and cooling as efficiently as possible to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globe. 방금 보셨던 동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모든 장비의 초연결성 시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커넥티드 프로덕트는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 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제품군입니다. 슈나이더의 IoT 가능한 베스트인클래스 BIC 제품은 PLC, HMI, VSD, 모션, 센서까지 모든 산업용 제품을 포괄합니다. 보셨던 동영상에 이 모든 제품들이 적용이 되어 있으며 그 모든 제품들은 IoT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포장기 업체 SPG 패키징 시스템 업체로 우측에 3레어 제품 등급을 적용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시는 커넥티드 프로덕트에 알티바 머신 인버터와 HMI 그리고 중간에 엣지 컨트롤러 모디콘 241 그리고 에코스트럭처 머신 엑스퍼트 그리고 상위 버전으로 어플리케이션 얼라이틱스의 서비스에 에코스트럭처 머신 어드바이저 그리고 증강현실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구현하여 SPG 패키지에서는 맨 상위 업체인 스카다 시스템과 중간에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SPG 패키징 시스템은 최고의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며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회사의 서비스 매니저의 멘트로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과 일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SPG 패키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장비의 미래임이 분명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기술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당면 과제, 솔루션 및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관련된 SPG 패키징 시스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shows the remote connectivity possibilities that are available in the Schneider Electric world. SPG Packaging Systems, based in Hilden, Germany, is a global enterprise and 85% of our strapping and wrapping machines are exported outside of Germany. Our customer demand that we build equipment with controllers and drives from several manufacturers, even though we have decided on Schneider Electric as a standard. This is why SPG in Hilden demand a more open system from Schneider Electric. Track and monitor must be independent of the PLC manufacturer and needs a communication driver to support connections to alternative systems. At Schneider Electric, we are working on an offer called EcoStruxure Machine Advisor to enable digital and connected services for machines. It includes track, monitor, and fix. Track is a repository service for accessing machine information from a web portal. Monitor delivers insights and information about machines' health and performance thanks to data analytics. And fix is empowering operators using augmented reality to maintain the machine.
At SPG Packaging Systems, we constantly review ways to improve service delivery and reduce the total cost of ownership to our customers. Reducing downtime is the driving force that led us in the direction of IIoT and OEE. The challenge is to revolutionize our service performance and stop the break, fix, and preventative maintenance mindset and help our customers to embrace a predictive maintenance model. Schneider Electric is providing the tools to help us realize and analyze real-time data and support the transition from supplier to consultant. We'll be able to offer financial savings, increase uptime, and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t SPG Packaging Systems, we know that the digital service platform and OEE monitoring is the righ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se solutions will be embedded into the way we market, sell, build, and support our equipment now and in the future. Schneider Electric collaborates with us so we can develop solutions together, and we are very impressed with the way that they are creating the interface to make the digital transition. They are helping us to help our customers. 지금까지 보신 SPG 패키징 시스템을 보신 부분은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운영 효율성 향상입니다. 슈나이더의 커넥티드 프로덕트, 엣지 프로덕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3 레이어를 에코 스트럭처 머신으로 솔루션으로 적용을 하여 분석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위서 기술까지도 적용하여 원하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연결, 엣지저를 위한 핵심 기술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5로는 기계 수명 관리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부분 이점이 있었으며 커미셔닝과 운영에 대한 이점, 유지보수와 서비스에 대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은 운영 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시간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거의 50% 가까운 세이빙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막 머신어리 회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면 몰더 제조회사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슈나이더는 그 아래 3 레이어 제품 중에 알티바 머신 제품, 그리고 HMI, 그리고 모니콘 PLC, LMC 프로로 상위에 머신 어드바이저까지 적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리더막 솔루션 쪽에서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머신 솔루션과 함께 작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에코스트럭처 머신은 미래이며 목재전압 OEM이 예방유지보수, 알람 모니터링, 롤링 사용 및 IoT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좀 남겨주셨고요. 슈나이더 쪽에서는 관련된 모든 기업들과 3레이어에 만족하는 제품들로 향상된 제품들로 안정성들을 구현하였으며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여 유저 만족도가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슈나이더 웹비너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서베이에 작성하여 주시면 저희 슈나이더 측에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 및 카탈로그는 PC 화면 우측 버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 웹비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